학생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1학기 시험은 다 잘 보셨나요? 이번에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진선여고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경향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2학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킨네스 학원 김다나 강사입니다. 일단 순서 보시면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범위랑 출제 경향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KNS 진선여고 내신반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선여고 시험 범위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였는데요. 진선여고는 YBN 박을 쓰고 있죠. 교과서를 4, 5, 6과 3과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들 1, 2과 2개 정도 들어가는데 진선여고는 네, 교과서도 3과 하나 들어간다라는 거 시험 범위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재죠. 독해 부교재인데 수능실감 300제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집입니다. EBS 변형 문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고3 정도의 수준이다. 고3 EBS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굉장히 많았죠? 13과부터 22과까지, 그리고 지문은 총 41개 지문, 수능 지문이 41개가 들어갔다. 고난도로다가 어려운 지문들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딱 시험 범위만 봐도 이번에 진선여고가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마도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선여고 듣기가 있죠? 항상 리스닝, 듣기, 딕테이션이 있는데 교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닝 부스터, 이번에 5회부터 9회까지 총 4과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기로 유명한 진선여고였는데요. 네, 1학기 기말고사 지금 출제 경향 보시면요. 이제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이 되게 좀 눈에 띄죠? 독해가 45%로서 시험 문제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한 문제 출제되었고요. 부교재에서 13문제, 그러니까 교과서보다는 부교재의 비중을 많이 둬야 하는 학교가 진선여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문항수 제가 나눠놨는데 교과서에서는 3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3문항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기말고사에도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 모든 것이 다 부교재에서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진선여고는 정말 시험 대비를 부교재를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선여고의 특징인데 이제 보시면 보통 다른 학교는 어휘 문제가 있고 어법 문제 이렇게 나눕니다. 진선 같은 경우에는 어법 플러스 어휘라고 보이시죠? 시험 문제가 어법과 단어, 어휘를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용도 파악하면서 그리고 문법까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 네 이렇게 객관식은 6문제, 그리고 서술형 1.5문제인가 뭔가라고 보실 텐데 서술형 한 문제에다 그게 A, B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0점으로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특징 말씀드리면 영역별로다가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죠? 딕테이션이었고요. 총 10점으로다가 이뤄줍니다. 그리고 어법어휘 말씀드렸지만 문법상 그리고 어법상, 문맥상 어법상 어휘랑 어법을 묻는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 부교재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3 난이도의 어려운 지문인데 그 중에서 11문항, 총 14문항 중에서 11문항이 내용 일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문항 중에서도 또 일곱 모양이 복수 정답을 요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진선여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를 주고서는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여 영작하는 것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거 플러스 문맥상 그리고 지문에서 문법적으로다가 혹은 문맥적으로다가 어설픈 것, 지문에서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고쳐라 하는 것이 서술형이 나옵니다. 이따가 실전 문제 보시면서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맥 및 어법어휘 고치는 문제가 총 6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 보시겠습니다.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일치 불일치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 일반적으로다가 순서 나열이던가 뭐 문장 삽입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학교가 많은데 진선여고의 독해는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글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추론 문제가 출제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한 군데 이상 복수 정답을 요하는 문제가 무려 17문장 중에 7문제가 된다라는 거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다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진선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에서 지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이제 복수정답은 아니었고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 지금 본문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 지금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원래 원문에서 없었던 추가가 되어진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알고 있는 내용 플러스 추가가 되어지는 내용까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글의 내용의 일치, 불일치를 찾는 것이 진선여고 독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독해 실력이 뛰어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추론 문제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그랬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시험 시간 내에 맞는 문장,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이외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읽고서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 현재 예비고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이번 방학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독해, 좀 어려운 독해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킬러 문항들 같은 것들 그럼 독해력을 좀 키우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유형이죠. 지금 20번 같은 경우에 문맥상 또는 어법상 옳지 않은 문제를 고르는 건데 진선여고의 대표적인 학교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건데 지금 보시면 지금 문법에 제대로 맞춰졌는가 올라와 올라와인 보이시죠? 그래서 문법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고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with, without이라고 해서 어휘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래서 시험 시간 내내 학생들이 아이들의 문제를 보면서 문법을 제대로 맞춰줬는지 아니면 내용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두 배로 해야 되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줄 한번 보실게요. 일반적으로다가 수능 어법이라던가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죠. 근데 진선여고의 특징입니다. 단어 하나에만 밑줄을 준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에 밑줄을 주기 때문에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어휘가 잘못이 되었는가 혹은 어떤 문법사항이 잘못되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밑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지문 전체에서 오류를 찾아라 라는 문제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KNS에 오시면 제가 이런 문제는 가뿐하게 풀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다 이제 서술형. 서술형이 진선여고가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는지 그 보여드릴 건데요. 파란색 부분은 본문에 없었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이 정답이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본문의 반이 학교에서 새로 추가하셨다. 변형이 이렇게 심한 게 바로 진선여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변형이 굉장히 심한데 실제 문제 보실게요. 일단 A번 봐보시면 지금 파란색 부분에 추가되어 있는 보이시죠. 여기 주어진 단어를 재배열해서 A가 의미하는 바를 완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없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밑줄을 쳐준 다음에 그 주어진 문장이 의미하는지 뭔지를 찾아라 라는 내용 본인이 읽고서는 독해를 한 다음에 함유출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내용인데 정확하게 글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주고서는 영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뿐만이 아니라 독해력도 좋아야 되는 게 바로 네, 진선여고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작년부터 진선여고가 어법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서술형에서도 지금 어법 문제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보시면 문맥상 또는 어법상 어색한 것을 두 개 찾아서 고쳐라 라고서는 아까 객관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진 단어에서 네 똑같죠? 문장 전체에 밑줄을 주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문 전체에서 틀린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서 골라라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문법이면서 어휘였었던 거죠. 지금 few하고 little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뒤에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의 복수인지 단수인지 그걸 보고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지금 묻는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죠. 구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동일한 건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선여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글을 읽을 때 내용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정확하게 잘
어휘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문법 사항까지도 잘 맞는가. 독해와 문법, 어휘,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학생들이 알고서는 문제를 푸는지 보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선요구의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듣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는지 아마 정보가 별로 없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총 10점이고요. 각 이제 몇 줄당 0.5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번 하나 갖고 왔는데 정답 먼저 보실게요. 정답. 그냥 밑줄 하나 주고서는 몇 단어가 들어갈지 모르죠. 본인이 듣고서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세 단어인지 네 단어인지 그 이상인지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이제 듣고서는 문제 푸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 딕테이션은 되게 다른 거고, 마찬가지로 not like 했을 때 여기 중간에 하이픈 보이시죠?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파악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듣기 같은 경우에 올 때마다 항상 아이들을 연습을 시키고 이 버전 저런 버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네, 무난하게 다 아이들이 다 쓸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선여고 KNS에서는 진선여고 내신반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보여드리면, 시간 토요일 주 1회 반입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진행되어져 있고요. 네, 저 김다나가 내 진선여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습 자료인데 저희 하나하나 다 만들거든요. 저희 학원에는 네, R&D팀이 있어서 학교별로 맞춘,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이 학교 저 학교에서 공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내신 유형에 맞춘 문제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풀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법상 또는 문맥상 틀린 것을 고쳐라 그래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평소 연습을 할 때도 문법뿐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같이 그런 보는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그래서 똑같이 학교 유형에 맞추기. 그래서 학교 마치 시험을 평소에도 시험 보는 거를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네,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네, 전체 1, 2등 하는 저희 아이가 있는데 영어 당연히 1등 나왔죠? 얘기하더라고요. 늘 평소에 하던 것이 그대로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새롭다던가 뭐 떨린다던가 그런 게 좀 긴장감이 덜했다라고서는 평소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알게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에 들어가 어휘들, 문법사항들 이렇게 처음에는 스펠링이 있는 걸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스펠링 없게 다른 버전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학교 서술형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들은 어느 정도 네, 좀 암기도 해야 되고 연습을 하고 핵심 문법 사항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도 연습을 시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또 제공을 합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실력이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량의 문제를 제공한다는 거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기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듣기 연습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혼자서 해라 라고 하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버전은 단어마다 밑줄을 쳐서 쓰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학교 유형이죠. 밑줄 하나만 준 다음에 세 단어가 들어갈지 다섯 단어가 들어갈지 본인이 듣고서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듣기까지도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기 마지막에 저희 파이널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직접 제작해서 시험을 보게끔 하는데요. 학교 시험 스타일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다가 진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딱 정해진 시간 내에 OMR 카드 작성을 해서 아이들이 실제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다가 연습을 한 후 실전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네, 지금 진선여고에 맞춘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이 학교 저 학교 공통이 아니라 보이시죠? 어법상 그리고 의미상 옳은 거 하면서 밑줄이 전체에 그어져 있는 진선여고만의 스타일로다가 한다. 저희 학원에서는 KNS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냥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이 학교 저 학교가 다 쓰는 공통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고유 유형에 맞춘 정말 특별화된 문제를 따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연습을 시킨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문제로 준비를 하고 당연히 실전에 임한다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KNS에서 저 김다나와 함께 진선여고 1등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다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